드라마 전원일기 기타 인물편 출연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근황. 이영감역 당시 29세, 정태섭 향년 50세, 2001년 8월 별세하셨습니다. 실제로 극중 사망한 것으로 설정하여 마을에 빈소를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직장암 합병증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박영감역 당시 42세, 홍민우 현재 82세, 1963년 MBC 라디오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연극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극작가 겸 연출가로도 활동했으며 2006년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가 마지막 출연 작품입니다. 김영감역 당시 37세, 정대웅 현재 77세,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으로 1973년 MBC 5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고문을 맡고 있으며 2019년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출연하였습니다. 인천 화평동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 아빠역 당시 34세, 홍순창 현재 74세, 1973년 MBC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응삼이역 박윤배와 설아벌고 동창이며 대표작으로 하이킥 시리즈가 있습니다. 2019년 드라마 최고의 치킨에 출연하였습니다. 노마역 당시 21세, 정인호 현재 42세, 1998년 MBC 27기 탤런트로 데뷔하였고 가요제 1등 수상 후 가수로 전향하였습니다. 드라마 OST와 헤이오로 인기를 얻었으며 올 2월 슈가맨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남아 병원에 화장품을 조달하는 사업과 유아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역 당시 20세, 홍은희 현재 41세, 1998년 MBC 27기 탤런트로 데뷔하였고 정인호, 송일국과 동기입니다. MBC 베스트 극장에 함께 출연한 유준상과 2003년 결혼하였습니다. 내년 3월 드라마 OK 광자매에 출연 예정입니다. 측량기사역 당시 29세, 송일국 현재 50세, 1998년 MBC 2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2006년 드라마 주몽으로 스타덤에 올랐고 2008년 판사 정승연과 결혼하였습니다. 올해 6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출연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